이제 2장 한번 보시죠. 애공이 문 제자 숙 위 호학인이 있고, 애공이라는 임금이 노나라 애공이지요. 제자 중에 누가 호학함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듣자 아니 당신은 제자가 3,000명이나 되고 신통 육류자가 72명이나 되고 공문 10철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궁자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그러자 이제 애공이 궁자님한테 물은 거지요. 당신 제자 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 대활 유 안모자 호학하여 불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 단명 사위라 금야즉 무하니. 공자님 답변에 여기 공자왈이라고 공자를 썼지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자왈이라고 쓰는데 그죠? 그럴 때는 왜 그랬냐면 당대 임금하고 직접 대화하는 때는 반드시 공자왈 이렇게 썼어요. 제자들이 말할 때. 그럼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논어라는 책은. 공자님 답변에 대답하시기를 유 안모자 안회라는 사람이 호학하여 배우기를 좋아하여 그 안회가 안자가 배운 그 학문의 골자가 바로 뭐냐면 불천노하며 불이과. 오늘 여섯 글자를 꼭 좀 알고 가십시오. 천자는 옮길 천자고 노자는 성낼 노자지요. 이 A라는 사람한테 화난 것을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옮기는 거지요. 그게 천노예요. 안자는 화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만 거기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한테서는 웃어가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삶에 보면은 집에서 싸우고 와서 학교한테 애들한테 푼전하고 또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 가서 애 잡지요. 예. 네. 그 얘기가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뭐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불천노라는 세 글자. 불이과라는 세 글자는 굉장히 깊은 공부예요. 불이자는 이자를 두이자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거듭이자예요. 과는 잘못이지요. 한번 잘못한 것을 거듭하지 않았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그 잘못 또 하고 또 혼나고 또 하고 또 혼나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불행, 탄명사이라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서 이미 죽었습니다. 금야직 무하니. 지금 오늘날에는 안자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제자는 없으니 밈은 호학자야 케이다. 밑자를 또 나오지요. 아직까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자 죽고 난 이후에 안자처럼 그렇게 독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천은 이하오, 천자는 옮길 천자니까 옮길 이자의 뜻이고요. 이는 부야라, 다시 부자로 쓰인 거예요. 노어 갑자를 불이어 을하고 갑이라는 사람한테서 화났던 것을, 성났던 것을 을에게로 옮기지 아니하고 과어 천자를 불부어 후니 앞에서 했던 잘못을 또다시 뒤에 하지 않았으니 그 근원은 뭐냐면 안자 극기지공이에요. 극기 두 글자라는 거기에요. 안자가 기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극복한 극기 공부죠. 극기 공부의 공이 지어여차하니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갑이 진 호학이라 가히 참으로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426쪽에 면제황씨왈 한 잔주를 잠깐 보세요. 존량지 심과 성찰지 명과 극치지 력과 지수지 견. 네 가지 공부 때문에
앉아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존량, 성찰이라는 게 뭐죠? 존량은 우리 본성을 잘 지키는 것이 존량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자리를 깊이 살피는 것이 성찰 공부고요. 그 다음에 극치라는 것은 그게 밖으로 욕심이 돼갖고 나오는 거지요. 그거를 잘 자제하고, 지수라는 말은 내가 옳다라고 딱 마음먹어서, 이게 택선 고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것, 이게 옳다, 옳은 것을 선택해서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지수지 견이지요. 이 네 가지 공부에 의해서 불천노 불미화를 할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단명자는 안자 32이 졸려라. 명이 짧았다는 것은 안자는 32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기운 금야즉 무라 하고, 이미 오늘날에는 없다라고 하고, 우원 미문 호학자는 또 말하기를 아직까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개심석지하고 우이견친호학자지 난등냐라. 되게 깊이 그 글을 애석해하고 또 참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다. 정자발 안자지 노는 재물이요 불재기고로 불천이요. 정자도 굉장히 깊지요. 모든 주석 중에서 정자가 단 주석이 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자의 성남은 재물이요. 남에게 있지, 그죠? 물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물이니까 그 남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남에게 있고, 불재기고로 자기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불천이 옮길 이유가 없어요. 저 물건이 저 사람이 가버리면 화를 어떻게 할 거리도 없고, 그죠? 화날 일도 없는 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고로 불천이요. 요 불선이어든 선하지 못한 것, 좀 잘 되지 못한 것이 있기만 하면 우리상 불지하고 일찍이 알지 않은 바가 없고, 지지면 미상 부행하니 그것을 알았다면 일찍이 다시 행한 예가 없으니 불이과야라. 그것이 바로 잘못을 거듭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알 희노 제사즉 이지당 희노자야오. 또 말하기를 기뻐할 일이거나 성낼 일이 제사 저 일에 있은즉 이지당 희노자여 이치상 마땅히 기뻐하고 화낼 것이고, 불제 혈기 즉 혈기에 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치적으로 어긋나서 이치적으로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있거나 화를 내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이치가 거기 있다면 이치대로 하는 거고, 혈기라는 것은 내 기분상, 그죠? 내 혈기에 있지 않은 즉,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하면 이지당 그 이치하고 밑에 혈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불천이니 옮기지 않은 것이니. 그 예를 들어본다면 약 순지주 사흉야에 순임금이 사흉 네 명의 흉악범이 있었어요. 서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벨주자지요. 목을 베버렸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흉을 죽임에 간호 제피하니 성낼 만한 일은 저 사람들한테 그 네 사흉에게 있었으니 기하연일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 수 있겠는가? 그 사흉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 여 감지 조물의 연치 제피하여 숨을 은지 이이니 하천지유리요. 예를 든다면 거울 감자지요. 거울이 물건을 비춤해 아름다울 연자고 치는 못생길 치자지요. 예쁘고 미운 것이 저기에 있지요. 그 물, 비춰지는 물체에 있지요. 물체에 있어서 숨을 응지이니 그 물체에 따라서 응할 따름이니 하 천지유료 무엇을 옮김이 있겠는가.
오하여 안자지비 기요 불선일이요 또 말하기를 안자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안자같은 학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어찌 불선함이 있겠느냐 소위 불선은 진실 미요 차실이니 이른바 불선이라는 것은 다만 약간의 차실이 차질이 있는 것일 뿐이니 제 차실이면 이 제자는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할게요. 차실이 있기만 한다면 변능지지하고 문득 그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제 지지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변갱불맹작이라 즉시 다시 그 잘못이 싹틀 수 없게 했다는 거다 이거죠. 장자발 겸호 기자를 불사 맹호제라 이 겸자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의 불만이라고 써 있거든요. 뜻이 만족하지 않는 것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요즘 말하면 찝찝한 것 찜찜한 것 그거예요. 자기 마음자리에 찜찜함이 있거든 있는 것을 불사 맹호제라 거듭 싹이 트지 않게 했다는 거다. 호과의 시서 육례를 70자 비 불습이 통려를 혹자가 말하기를 시서 육례 시경 서경 그리고 육례를 70자 70명의 제자들이 익히지 않은 바 익혀서 통하지 않은 바가 없거늘 다 70자자는 시서 육례를 다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거늘 부자 독칭 안자리 호학하시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님께서는 유독 안자가 배우기를 좋아함이 된다라고 칭찬을 하시니 안자리 소호는 안자가 좋아했던 것은 과하하게와 과연 어떤 공부였던가 정자왈 학이 지호 성인지 도야니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자가 말하기를 학 공부를 해서 성인의 도에 이르른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성인은 생이지자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라 성인은 성인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노력해서 공부하면 성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교육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죠. 학지도는 내하오 그렇다면 그 공부하는 방법은 어떠한고 무엇인고 왈 천지 저정의 득 오행지 수자 위인이 말하되 천지 저정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저장된 모든 정기에 그 중에서 오행, 오행이 뭔지 아시죠? 수화목금토예요. 오행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을 얻은 것이 바로 사람이니 사실은 천지 저정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돌고 땅의 기운이 돌지요. 천지간의 기운 중에서 그걸 오행이라 하는데 오행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들만 받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니 기 분야의 진이 정하야. 그러니 그 근본은 참되면서도 그죠? 이게 여기는 진이라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성이라고 했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 진짜 퓨어 100% 그러네. 진이 정하야. 참되면서도 아주 고요해요. 소란하지 않아요. 기 미발야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기 전에는 오성이 구원하니 다섯 가지 성품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왈 인의 예지신이라 그 다섯 가지는 인과 의와 예와 지와 신이더라 이거죠. 형기 생의의 형체가 이미 만들어짐에 사람이라는 형체가 만들어짐에 벌써 형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화지요. 기가 화가 된 거예요. 아까는 이치상 말한 거고 외물이 촉기형이 동어종이니 그 외적인 사물들이 그 만들어진 몸체 자기 육신에 부딪히면서 동어중 속마음마저 움직이게 되니 기중이 통이 칠정이 출현하니 그 속이 움직이면서 일곱 가지 정이 나오게 되니 왈 희노 애고 애우욕이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정이지요. 희노애락, 희노애구, 애오욕이에요. 그런데
정기치 이탕이면 그 감정 칠정이 일곱 가지 정이 기치 치자는 이게 성할 치자거든요. 이미 성해져서 더욱더 이 탕자는 이게 막 옆에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죠? 폭발해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성이 착이라 그 본성이 착자는 이게 뚫린다 그런 뜻이니까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품마저 이렇게 성품이 온전히 있지 않고 이게 사라지게 되더라. 고로 각자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이 약기정하야 그 칠정을 요약해서 사합어중하야 그 속에 있는 중이죠? 본성이죠. 본성에 합치하게끔 해서 정기심 양기성이라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성품을 길을 따릅니다. 여기서 정심 양성 이런 공부가 나온 거죠. 그러나 필선 명저심하야 지소왕 연후에 역행이 구지연이니 그러나 반드시 명저심 마음의 밝혀짐이 있어서 마음자리가 밝아져서 지소왕 연후에 갈바를 아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수양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른 다음에 역행이 구지연이니 힘써 그것을 그곳에 이르르기를 구할 것이니 여기 언자는 그곳 이렇게 써놓을게요. 약 안자리 비례무 시청 언동과 불천노 불이과자제 그 공부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자가 했던 비례무 시청 언동 얘가 아니면 보디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으로 옮기기도 안 했던 것 그것과 지금 공부한 불천노 화를 옮기지 않고 불이과 잘못을 거듭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인제 기 호지독이 학지 듣기를 알아 그것이야말로 호지독 학문을 좋아하기를 독실히 한 것이면서 학지 듣기도 알아 그거 배우면서 그 도를 터득했다라고 하겠다 이거죠. 연이나 기 미지여 성인자는 수지야오 비 화지야니 그러나 아까 목표는 성의에까지 이르른다고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미지어 성인자는 아직 성인의 경지에 이르르지 못한 것은 수지야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야지라고 그걸 지킨 거예요.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아까 고집이라고 말했었죠. 그런 것이지 비화지 아니. 아직 이 화지라는 것은 귀신이 조화처럼 자연이연으로 되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 가지인연즉 불일이 화이라 가짜는 빌려줄 가짜예요. 그에게 나이를 빌려준다면 32살에 죽지 않고 한 60세, 7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면 불일이 화이라 불일이라는 것은 하루가 가기 전에 그런 뜻이니까요. 머지않아 금방 성인의 경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아 성인의 경지가 되었을 것이다. 금인이 내위 성분 생지여 비하 가지라 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곧 성인은 본래 생지, 생이지지라고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아신 분, 그런 분이라 비하 가지라 하여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이 소이위 학계 불과 기속 문사지가 나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속 문사지간 기는 기록하고 송자는 의우고 문사 문은 문장이고 사는 말이에요. 그냥 그 명문장 그죠? 명문장이라든지 몇 마디 좋은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기록하고 암송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요즘 공부가 그거 아니겠어요 거의? 그러니 기역 이호 안자리 하기로다 그 또한 안자의 공부했던 것과는 다르다 다르구나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용이 깊은 장이고 어려운 장이라서 뒤에 잔주가 두 장씩 붙어 있는 장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치력해야 될 공부가 바로 불천로 불이과.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때론 화가 날 때도 많이 좀 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애공이문 제자의 수귀호학인이 있고 공자대활유 안무제호학가야 불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탄명사의라 금야증무하니 비문후학자야 케이다. 저는 야오이는 부야라 누워 갑자를 불이어흘하고 화어천자를 불부어후니 앉아 극기지 공의지어여차님 가비진후학의라. 단명자는 앉아 삼시리 졸야라 기운 금야증무하고 후원미문호학자는 계심석지허구 후이현진호학처지 난득야람. 성자왈 안자지루는 재물이요 불재기구로 불천이요 요필선이여든 미상불리하고 지지면 미상부행하님 불리과야람. 오할희노제사즉이지 당희노자야오 불제혈기즉 불천이님 약순지 주사육야의 간호제피하님 기하의 연일이요 혀감지 조물의 연지제피하야 수무릉지이니 아천지유일이요 보활려 한자지위 기요 불선이리요 소위 불선은 지심이요 차실이니 제차실이면 덧능지지하고 제치지면 전갱불맹자기라 장자왈 겸허기절을 불사맹어제라 호갈시서육례를 70제 비불수비 통야오를 이부자의 독칭 한자비 호학허시니 안저지 소호논 과하여암. 성자왈학이지호 성인지 투야이니라. 학지도는 내 하우왈 천지 조정의 득 오행지 수제비이니니 기분야의 진이 정하고 기희벌려의 호성이 구원하림 활인의 예치신이라 용기생의의 회물의 초기형이 동어중의니의 기중이 동이 실정이 추론하니
알희노에고에우요기니 정기직항하면 기성이 작으람 고로갑제야 기정하야 사보중하야 정기심 양기성이랍 연이나 필선명조심하야 지수왕년후에 역행이 구지연이니 약안자지 비례물시청원동과 불촌노 불이과자즉 기호지 두기 학지 듣기 도야란 연이나 기미지여 성인자는 수지여우 비하지야니 가지년즉 불이리 바으람 금인이 내리성 본생지코 비학하지라하야 희소이학제 불과지속문사지간하님 기역이후 안자지하그이로다.